뭘 하려고 했는지 맞아요. 진짜 남준이형 아 근데 디테일하게 얘기하자. 디테일하게 얘기하자. 오케이 나중에 한번 하자. 나중에 에이 우리 콘서트일 때 한번 할게. 이 말 한 번도 하지 못해. 뭐 나요? 일단은 뭐 빨리 빨리 해봐라. 이거 한번 보여주자. 이거 뭐 그 레이블 또 우리 빅힛 뮤직 레이블 또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축하 케이크를 또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. 진짜 이게 저희 빅힛 뮤직 대표님 영재 대표님이죠. 영재 대표님께서 네. 영재 있게 영재 선물을 네. 주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이뻐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 케이크 안 먹습니다. 저는 저희 빅힛 뮤직 진짜 아니 이거 먹을 수가 없어. 지민이는 뭐 먹습니까? 그러면 저 라면 먹습니다. 어? 오 이거 맛있겠는데? 이거 나 한 입만 달라고 했어. 다 같이 먹으려고 만들긴 했는데 어 잠깐만 이거 성표 나온대 지금. 야! 어우 이거 침샘 또 자극된다. 어우 나 요즘 유튜브 보면은 내가 상표 얘기한 거 되게 많이 지금도 얘기하셨는데요. 어? 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는 상표 이거 BTS만 얘기해. BTS만 야 영상이라고 해야 되냐 그럼? 그래서 너튜브라고 많이 하잖아. 왜? 와 냄새 죽인다. 아 그럼 나중에 따로 물어보세요. 아시겠어요? 왜 자꾸 여기서 곤란하네. 그거 참 예? Yeah? 자 그래도 뭐 공연 끝나고 또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는 점. 네 이제 뭐하냐. 주머니에 뭐지 했는데 How is 연탄? 연탄이 어때요 요즘? 연탄이? 연탄이 잘 지내요? 네 연탄이 잘 지내요. 좋네요. 터뜨렸다가 이거 연탄이 주셨는데 모든 아미분들 다 그쪽으로 연락하면 아 그럴 수 있네요. 아, 그 났어요, 핸드폰은 났어요. 이제 그냥 곤란했겠네요. 네, 그래서 제가 저희가 또
아까 공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생 마지막 공연이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그쵸.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인생 마지막 공연은 없죠 사실. 그쵸. 마지막 공연 있을 수도 있죠. 있을 수도 있죠. 없는데. 진짜요? 아닙니다. 태영이는 거의 하는 순정대합니다. 70대 가면 이제 뭐 네? 그때도 공연할. 궁금하긴 해요. 전 그때 요양병원. 아니야.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아니야 아니야 저는. 예, 네. 리스키하네요. 아 이거 이제 나가서 혼날까 봐 무섭네요. 남준이 여기서 있을 것 같은데. 야이씨. 대화 안 해서. 자 여러분들 뭐 여튼 부산은 콘서트를 잘 보셨다니 너무 너무 다행이네요.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네. 좋겠고 너무 오랜만에 또 같이 일곱 명에서 공연을 하는 거니까 네. 진짜 저희한테도 너무 의미가 깊었고 진짜 네. 재밌었습니다. 오늘 허비 형의 그 엔딩 멘트처럼 네. 믿습니다. 서로를 믿고 믿습니까? 믿습니다. 믿습니까? 뭐 하냐 너? 네, 여튼 애들이 되시더라고요. 애들이 좀 재밌게 봤나봐요. 네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. 또 언제 공연이 이제 또 아미 분들한테 이렇게 전 신경 쓰고. 아미분들도 전달이 돼요? 그쵸. 어? 뭐 왔나 본데요? 혹시 텐트하고 신기해. 네넴띵? 오. 어 네넴띵 네넴띵. 네넴띵이 뭐야? 아 네넴띵은 몰라요? 아 이거 아까 후비 형이 먹고 싶다고 한 거 해주셨는데요? 아 진짜로요? 야 우리 아름다운 얘기하고 있는데 뭐 먹지 말자. 난 먹고 싶은데? 뭐 편하게 먹어 어차피. 이 모르겠다 못 가리겠다. 근데 나 빈속에 저거 매운 거 보니까 속 쓰려. 그러니까 이 매워? 나도 매워. 아까보다. 아무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번 또 열심히 또 달려봐야죠. 그러니까 네. 또 이제 진영이 또 이야기했듯이 진영 곧 뭐 솔로도 나오고 예. 그것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또 그러게요 BTS 활동도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진영 솔로 너무 좋습니다. 진영 솔로 진짜 좋고 옆에서 너무 호로록 딱딱 호로록 이러는 거 아니야? 맛있냐? 와 비빔면 진짜 최고지. 어? 매워? 여러분 식사는 하셨습니까? 이제 막 집에 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. 와 이거 어떡하냐. 저희도 이제 지금 이거 간식과 에피타이저고 뭐 이제 라이브 끝나면 네. 챙겨 먹을 거니까 폭주해야죠 저 오늘. 네, 그죠. 완전 폭주할 거예요. 오늘을 위해서 어제 그 부산 와가지고 좀 참았는데 부산 와서 다들 맛있는 거 좀 먹었어요? 먹기는? 저 못 먹었어요. 저 시켜 먹었어요. 뭐요? 김치찌개요. 김치찌개요? 부산 와서? 아, 전 너무 피곤해서 나가. 저는 제 동창 친구들이랑 제 방에서 회 한입했어요. 아 회 한입 좋죠. 회 맛있더라고요. 네. 나는 못 먹었다. 나 불고기 먹었다? 끝나고 진짜요? 어, 유명한 불고기 집 있던데. 형 혼자 갔어요? 어? 혼자 갔지. 혼자 갔어요? 응. 갔는데 남준이 이야기 하시더라고. 뒤. 나는 밖에 나. 남준 씨도 왔었어. 이러면서. 나 밖에 나간 적이 없어. 여기서 나간 적이 없어. 근데 솔직히 저는 부산 너무 기대했어가지고 한번 나가보고 싶었어요. 아 부산 너무 좋던데? 안 나가봤어요? 그렇죠. 실망이군요. 아 근데 그거 생각나네요. 그 뭐야 부산에 혼자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사장님이 어? 부산에서 지민 아닙니까? 막 이러는 거야. 아닌데! 지민 남산 사람 아닙니까? 이랬더니 아 그래? 아니 그 방탄 지민 부산 사람입니까? 이랬더니 그 대전인가? 미치겠다 진짜. 아 그래가지고 웃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밥 먹고 갔었지. 아 부산에 맛있는 게 많아. 아, 부산에 진짜 그렇죠.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아 진짜로. 좀 이따 가세요 형님. 네? 뭐 좋죠. 좋죠. 아, 부산 좀 있으면 좋죠. 제가 또 일정 때문에 예, 또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. 네. 아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고향 오니까 또 의미도 있고 저는 공연 전전날에 여기 저희가 공연 전전날에 내려왔거든요. 그때 저는 생일이어서 생일날 또 부모님이 미역국 해주셔가지고 본 집에 갔다 왔습니다. 지민이는 또 나도 본 집 갔다 왔어. 잘했어. 나도 미역국 먹었어. 진짜 넌 너무 먹었어. 지민이 형 생일이어가지고. 어머니가 좋으시네. 어머니가 지민 생일 가 먹자. 지민 생일 아닌가 이러면 니 뭐라 그래.
예,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야. JK 안경 왜 써? 뭐 뭔 말이야? 너 안경 쓰는 걸 알아? 시력이 안 좋아져가지고. 아 진짜? 이거 안경을 써야 돼요. 맨날 안 쓰고 있어. 아니 어? 잘 보려고 안 써. 지민 씨. 뭐? 지민 씨? 지민 씨. 10시 13분이야? 자, 자, 마우스. 아 이번 생일에 뭐 기억난 거 없어? 예. 네. 오늘이 딱 제 이제 기억에 남겠죠. 그렇죠. 많은 축하도 받았고 우리 네. 지민이가. 고향에서 생일 축하 받는 콘서트가. 사실 쉽지가 않죠. 진짜 좋죠. 부러울만한 것 같아. 네, 진짜 윤기 메리메가 정말 대단한 거 봐요. 요게 그쵸. 지분의 한 70%를 차지하고 있어요. 아, 그럼 윤기 형은 참 고민이 많겠다.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지금 100명 많이 들어와 계시고 정말 많이 보고 계십니다. 사실 뭐 간단하게 좀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고 또 올 거니까요. 또 그쵸. 저는 주마다 지금 한 번씩 찾아뵙고 있거든요. 네. 저, 아 진짜? 네. 출연하실 분 계십니까? 아 진짜요? 네. 뭐 시간 되면은 네. 저희 아, 뭐 여기 없는 남준, 진, 윤기가 참여한답니다. 네. 그러면 그 세 분 따로 하신다고. 너무 많으면 참 부담스러워서 네. 한 분만 저 같이 뭐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. 그러니까요. 네. 놀러 갈게요. 네. Love you. I love you. 그러면 이제 슬 정리하고 그러니까요. 이제 아미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가 또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오늘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우리 이거 재방송 하나요? 콘서트? 재방송이라니요? 그냥 이제 JTBC에서 방송했던 걸로 알아요. 아 그래요? 잘 모르겠습니다. 한번 이거는 뭐 따로 여쭤보시면 좋겠는데 저 잘 몰라가지고 이거 부산에 죄송합니다. 네. 아, 죄송합니다. 아 이런 건 모르면 어떡해? 아 죄송합니다. 그 멀리서 부산에 오신 분들 또 뭐 지금 가시는 길이면 조심히 들어가시고 우리 정국이도 밥 맛있게 먹어요. 네. 네. 밥 맛있게 먹고 연락 남겨요. 뭐 먹는지. 뭐 다 같이 뭐 하드를 한번 할까?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허비 형이